자, 오늘 휴일인데요. 해외 선물은 거래를 합니다. 자, 오늘도 대출전 중인데, 양호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아까 손절을 한번 했고, 다시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0.82, 1.21%로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상승 중이고요. 전일도 양호한 흐름. 자, 상당히 박스권 이루면서 하락 추세 돌려내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돌파하면 어디로 간다? 돌파한 쪽으로, 이탈하면 이탈한 쪽으로, 돌파하면 돌파한 쪽으로 가니까요.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 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약수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20계약 중에 지금 5계약 청산했습니다. 일단. 자, 전고점 부위니까 좀 흔들림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일단 챙겨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닥터K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챙겨가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흔들릴 때 밑으로 쳐져버리면 먹은 거 많이 토하거든요. 일단 비중 4분의 1 축소합니다. 자, 토탈 절반 물량 축소했고요. 자, 여러분들께 하나 시사하는 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구간에서 상당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추세 매매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죠? 수익 났던 부분 좀 토하면서 손절했습니다만 다시 상승 추세에 대한 베팅 했고요. 자,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요, 손절 과감하게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손절이 결론적으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나의 손실이 지금 큰데, 이거, 손절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시 닥터K가 여러분들께 강의했던 지지장 앞전 직전 고점을 잘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밑으로 조정받아 버리면 많이 토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는 여기 저항권에서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차익실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차익실현 했습니다. 현재 2181달러 수익 중이고요. 누적 수익 23,700달러 수익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추가 매도할 부분 남아 있으니까요. 평가 손익은 한 3,5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가 지금 현재 일봉의 저항권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돌파한다면 조금 더갈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많이 줄여놨으니까 나머지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말미에 추세선 특강 올려놓을 테니까요.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부분들 알아간다면요,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많이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보조지표라 칭할 만한 게 볼린저 밴드 하나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볼린저 밴드는 보조지표 축에도 안 속하는 거죠, 그죠? 없어도, 나머지 없어도 충분히 지지와 저항만 안다면, 이렇게 줄 꺼놓은 부분이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여기 부분을 잘 캐치해낸다면요, 매매하는데 확실히 승률도 올라가고요,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 잡아가는데 많이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수익금으로는 1인데요 나머지 수익률로는 조금 처져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무조건 풀베팅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수익금은 1위입니다만 자, 여기의 폭만큼 목표치가 어느 정도 온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직전 고점 부위에서 저항도 받을 권역인데 목표치도 나왔으니까 일단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자, 40.87과 41.10이면 2.3 정도 되죠. 0.23. 여기서 0.23 더하면요. 41.10에서 0.23 더하면 41.33 나옵니다. 41.36에서 흔들립니다. 직전 거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다 하겠습니다. 매도 포인트예요. 여기 치고 가면 더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조정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욕심 안 부리고 줄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해 주는 사람 없다 라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던데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팬클럽 가입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닥터K가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만 하지 않는다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패입니다. 무패 패가 없어요. 손절 중간에 해가면서도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목표치 인근에서 다 왔어요. 지금 흔들립니다. 일단 상승 부분에 대한 거 청산하고요. 주문 접수 완료. 하락 패팅합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빠질 거 뻔히 보이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하락 패팅했어요.
올라가는 거 실컷 먹어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먹어내면 정정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과연 스캘핑이라 그러죠. 한 네다섯 틱 먹는 초단타 성공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물량은요 41.36 돌파하면 청산합니다. 근데 한 번에 넘어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정정 확인. 자, 이런 플레이는요 먹은 게 있으니까 계속 먹어오니까 그냥 만약에 틀리면 좀 내주겠다 이런 마인드면요 별 무리 없는 겁니다. 정정 확인. 취소 확인. 자, 여기 41.20 정도에서 지지 받으면서 반등할 거라고 일단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냥 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없어요. 주문 접수 완료. 정정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여러분들 그냥 있는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상승 방향으로 배팅했습니다. 여기가 목표치라고 상승에 대한 포지션 다 청산했습니다. 조정 받는다 해서 하락에 대한 이 조정에 대한 폭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퍼펙트 아닙니까? 원래 이럴 때 I'm Dr. K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퍼펙트. 주문 접수 완료. 자, 오늘 매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욕심 더 부릴 것도 없고요. 충분히 수익 냈습니다. 오늘도 3,477달러 수익이고요. 누적 손익은 25,000달러 수익입니다. 패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익률로는 그렇습니다만 수익금으로는 1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회 참여하고 있다고 뭐 크게 예전과 다르게 하기보다는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대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더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한 450만원 이상 수익 더 추가해야 됩니다. 연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더 체크하자면요. 우리나라 시장 오늘 휴장인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인버스 그냥 매도하고 꿈쩍도 안하고 들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실폭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수라든지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락할 것 같아서 인버스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죠. 돌아서면요 바로 청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은 기준이 확실하고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이평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매도 다시 올라타고 전환되면요 실패하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그건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손절도 조금 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그거 다 만회하는 것도 또 보여드렸습니다. 손절은 새로운 기회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연성 이어나가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고 연휴 기간 동안에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가입 눌러주시고요. 자, 유료 회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별포 구간에 있는 링크 따라가면 되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네요. 새벽이네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